사람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죄송해요. 네. 왜 끊겼냐고요? 왜 끊겼냐면 이게 커튼봉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고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고정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핸드폰 이렇게 손에 안 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커튼봉이 핸드폰을 눌러가지고 종료가 돼갖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미나야, 효리나, 윙크, 애영아, 호영아. 네. 지금 소리?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느라고 벨트를 안 매가지고 벨트 좀 잠깐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잠시만요. 슉! 아, 벨트 좀 매고. 어? 벨트가 사라졌어! 벨트가 사라졌어요! 나 분명히 아까까지 잤거든요? 벨트가 사라졌어. 벨트가 사라졌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잠시만요, 벨트가. 벨트가 사라졌어, 진짜. 찾았어. 여기. 됐다.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요? 잠시만요. 됐다. 조금만 더 내리면 될까? 이거 다 내리면 돼? 됐어. 집어! 이거 들어가! 이거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이고요. 예,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벨트가. 그러면 팔이 너무 아프잖아. 이거, 잠깐만 들어줘. 여러분, 저 벨트 좀 맬게요. 벨트 좀 맬게요. 잠시만요.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야! 됐고? 이거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네.
이게 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장디가 한번 잡아. 됐다. 여러분, 네, 출발하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그래도, 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일단, 굉장히, 그냥 벨트를 항상 매야 됩니다. 장거리 갈 때는 벨트를 항상 매야 돼서 여러분들도 항상 벨트를 매시고요. 예. 네, 네, 네. 아마야, 서진아, 창호야. 네. 저 방전되지 않았어요. 네. 진이야 안녕, 수빈이 안녕. 자, 여러분들, 고3 수능생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과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 파이팅. 네, 지원아 시험 잘 쳐. 지원이 안녕. 소민아, 이리마, 윤지야, 민서야, 우찬아, 형진아, 나라눈. 재수할 듯? 그건 좀 너무 심했어요. 네. 혁재, 너, 다은아, 영은아, 채은아, 연지아, 경민아, 지윤아, 예원아, 형경아, 도혜야, 서지야, 우찬아, 서영아, 근로야, 소연아, 하연아, 세민아, 서진아. 예, 여러분들. 지금 이름 탁규야, 혜령, 민아, 준현아, 성민아, 준현아, 호준아. 네. 여러분들, 지금 생방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이고요. 오늘 이렇게 첫 방인데, 여러분들께 야경 못 보여드린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좀 약간 편안하게 앞으로 방송할게요. 편안하게. 뭐 그렇다, 제가 방송을 좀 불편하게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약간 좀 편안하게 옆집 누나, 위층 언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한 발자국 이렇게 다가가서, 가깝게 다가가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밀착 취재, 밀착 취재, 밀착 취재.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손하트요. 손하트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 거 핸드폰이요. 핸드폰은 또 PPL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네네, 복면강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이거는 셀카봉으로 해야겠네요. 첫 방이라서 굉장히 미스테이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스테이크 먹고 싶다. 네. 네네,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 아파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셀카 타임. 어떻게 사진 한번 찍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치즈 김치.
맞아요. 화장빨이에요. 네. 화장을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했습니다. 이 정도 화장했으면 이 정도 캠빨은 받아야죠. 네. 굉장히 한 10cm는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탁종학 고등학교 꼭 합격하고 준아 네 여러분 인태야 수연아 다은이 은지 너 경아야 취업 꼭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자꾸 제가 카톡이 와가지고 깨톡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누구누구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헤어 아티스트 네 고수리 유리 고수리가 지금 저한테 깨톡이 와서 왜 이름도 안 불러주냐 이렇게 깨톡이 왔어요. 네 유리고수리로 있을 것 같고 지금 뿌니꼬우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써니써니 윤써니 메이크업 10cm 하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 네 그 선생님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정말 지금 많은 분들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냐고요? 하루에? 그때그때 다른데 일단 오늘은 서울 도착하면 한 11시 정도 도착하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방입니다. 생방이에요. 앞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해요? 아유 그러면 우리 매니저 동생이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제 팔이 아프고 말죠.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각도의 중요성 맞죠? 네 각도의 중요성 당연합니다. 저는 한 이런 각도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저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먹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임에 하트 누르는 타임 잠깐 갈게요. 여러분 하트 누르는 타임 잠깐 가겠습니다. 자 업타운 펑크 하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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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트 올려주세요. 하트 하트 지금 행사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생방입니다. 라이브 렛츠고 3만 개 돌파했고요. 자, 하트, 렛츠 고! 하트, 더! 자, 이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랑 약간 영상 통화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하! 자, 3만 4천 개, 렛츠고! 자, 5만 개까지 갑시다, 여러분. 자, 이 노래 끝나기 전까지 5만 개,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피카츄 흉내! 이까? 이까? 후! 자, 일단 오늘 10만 개 찍으면요. 오늘 10만 개 찍게 되면 이 다음 방송에서 제가 있는 장소를 오픈을 하고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께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직접 같이 함께 원하는 포즈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방송 중간에 괜찮아요, 여러분? 하!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10만을 목표로 10만을 찍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 다음 방송에 어디서 할 건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 번개해요! 사탕 줄게요! 아, 주밥 주스! 해! 사실 오늘은 이제 경주에서 스킬을 있었기 때문에 경주에서 또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했고요. 제가 또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이 있을 때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할지 몰라요. 네. 자, 5만 개 돌파! 자, 여러분 5만 개 돌파했기 때문에 잠시 음악은 접어놓고 자, 여러분들이랑 토킹오바웃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이요. 천안 진짜 자주 가요. 강원도도 자주 가고요. 수원도 자주 가고요. 대구도 자주 가고요. 정말 많이 자주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름 계속 불러드리다가 이 방송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이름 부르다가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러는 거고요. 네네, 광주도 가죠. 울산도 가고요. 김해요, 안성이요. 네, 많이 갑니다. 예. 제가 울릉도 빼고 다 가봤어요, 여러분. 울릉도 빼고 다 가봤습니다. 아, 뒤에는 저희 안무팀이에요, 안무팀. 네. 제가 차 안에서 뭐 하는지, 이게 항상 이렇게 돌아다닐 때, 차에서 이동할 때 저는 별거 안 하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음악 틀다가 혼자 신나면 춤추고 아니면 자고 아니면 뭐 먹고 그게 다예요. 또 이거는 인그램이랑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맨투맨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팔 아프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손톱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좋아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먹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월요일 두 번 방송할 거고요. 그리고 매번 방송마다 다 다른 걸 할 거예요. 뭐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차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시간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어차피 공지에 뜨겠지만 제 인그램에도 이제 공지를 띄워드릴 거고 그리고 또 매번 이렇게
지역의 이제 특산물들. 맛있었던 거. 각 지역의 특산물. 아, 근데 이거는. 아, 홍진영의 게리 뷰티. 아, 좋습니다. 좋아요. 홍진영의 게리 뷰티. 그런 것도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네, 쭉쭉 올려주시고, 제가 지금 이 댓글을 다 못 봐도, 여러분들이 제 인그램에 댓글 남겨주세요. 뭐 이런 거 해주세요. 그치만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여러분들 찾아갈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M본부에서 참마티를 하고 있어요. 먹으러 다니는 프로그램. 근데 이제 홍마티. 이제 V앱에서는 홍진영의 맛있는 TV. 음악방송. 음악방송도 괜찮고요. 네. 안무팀 얼굴이요. 이거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맞아요. 네.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방에서. 나 다음에 노래방 한번 갈게요. 네. 정윤선이라는 친구가 이제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화장 10cm 해준 친구입니다. 먹을 거 뭐 있냐고. 저 친구랑 윤선이랑 예슬이랑 고은이랑은 차 타면은 제 거 먹을 걸 다 뺏어 먹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 입술 색깔이요. 핑크 색깔입니다. 애교 3종 세트. 자, 애교 3종 세트. 오늘 기분 좋아? 미카? 너? 아우. 컴백이요? 아. 자, 여러분. 아, 괴물은 아니에요. 네, 괴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못 써요. 너? 일단 화장 기술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번에 첫 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또 정말 실시간으로 제가 전화 연결도 한번 할게요. 아니면 지금 오늘 첫방 기념이니까 전화 연결 한번 갈까요? 여러분? 원해요? 자, 여러분 번호 찍어주세요. 번호 찍어주시고 제가 마음에 드는 번호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볼게요. 봅시다. 자, 지금 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다시 전화 드릴게요.
치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방이죠. 네, 이게 생방이죠. 굉장히 어여쁜 친구가 있어요.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갓대리 언니예요. 아니 언니가 지금 이렇게 전화 이렇게 번호 찍어서 언니가 지금 전화통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네. 어디 사는 누구? 광주. 광주 사는 몇 살? 16살이요? 네. 알겠어요. 뭐 언니한테 원하는 거 있어요? 언니 셀카라도 보내줄까요? 전화 연결했는데? 네. 알겠어요. 언니가 그러면 문자로 이거 방송 끝내고 셀카 보내줄게요. 네. 안녕. 사랑해요. 하트 하트. 아 예. 네 여러분 이거 자주 하면 식상하니까 이제 이 친구로 이게 끝내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급 만남을 하든 급 뭘 하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갑작스러운 행동들 마음에 드세요? 자, 마음에 들면 1번! 마음에 안 든다 2번! 최은별 씨와 니모맘이 그다음에 묘아랑 니모맘 네 이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분들한테만 그게 갑작스럽게 연결할게요 네 일이 많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은 또 내년 초에 준비하고 있어요 네 뽕 트로트 또 이번에는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막 들썩거리는 음악도 하려고 또 생각 중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번호 그만 찍으세요 네 오늘은 전화 연결 끝났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번호 찍어주세요 하면 또 번호 찍어주시면 돼요 네 오늘 노래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거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지금 또 하트 9만개 9만개에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9만개에 돌파했기 때문에 강원도리랑 한번 듣고 갈게요. 자, 하!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자, 여러분 하트 렛츠고. 하! 동현이 너 하! 아, 이거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지원아, 수능 잘 봐. 네. 10만 되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10만 되면 그 다음에 이벤트 핫한 걸로 한번 가려고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10만 개까지. Let's go! 하트 타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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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99,880. 달성! 자, 달성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하는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아, 수능 잘 봐. 세린기 떠. 네. 저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사람? 네. 편하고 즐거운 사람? 현아, 면접 잘 봐. 네, 초이 서영이 너. 네, 사랑의 와이파이요. 알겠습니다. 첫눈에 홀딱 반했나봐요. 사랑의 빌이 통했나봐요. 그대는 이제 내 거야, 원이 내 거야. 당신만이 내 사랑. 하루도 우리 사랑 끊기면 안 돼. 느려도 싫어요. 낮에도 한밤에도 팡팡 터져라. 사랑의 와이파이야. 첫눈에 홀딱 반했나봐요. 사랑의 삘이 통했나봐요. 네네. 오, 여러분, 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서울 도착할 때까지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생방송입니다. 네, 찬순어. 네. 점심은요. 점심은 킹 먹었습니다. 킹 햄버거. 네.
저는 찍먹입니다. 찍먹. 콘서트요. 내년 초에 내는 앨범이 히트가 되면 콘서트라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시험 잘 보세요. 네. 네, 성냥이 너. 네. 저는 틴트가 더 좋아요, 사실상. 저는 남녀공학 나왔습니다. 귀여운 표정 해주세요. 기온이는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남자 친구들이랑 같은 반을 썼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이요. 저 무슨 형이게요? 저 무슨 형이게요? 알아맞혀 봐 주세요. 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안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하트 15만 개 찍으면 귀요미송을 부르는 건 아니고 귀요미송 2 춤을 잠깐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춤사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차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거다. 지금 완전 라이브예요. 얼라이브. 예.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서 저는 차 안에서 진짜 잘 놀아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진짜 잘 놀아요. 공장일 힘들다. 탁규 힘내. 탁규 씨 힘내세요. 화이팅. 취미요. 요즘의 취미는 자는 겁니다. 자는 게 남는 거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20살 때요. 그리고 좀 제대로 이렇게 더 예뻐진 거는 한 20대 중반. 네네. 20대 중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죠? 아, 뱃속부터. 그거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개취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요. 예. 운동이요. 사실 운동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살기 위해서 했어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설하고 3학년 12반 수능 대박나자. 네, 윤경이, 도혁이, 나라, 세연아,
기말고사도 잘 보시고. 네. 트로트 말고 다른 거 볼 생각? 뭐 만약에 기회가 되면 OST나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트로트로 쭉 갈 겁니다. 네. 트로트를 손에 힘이 딸릴 때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갈 때까지 제 힘이 딸릴 것 같아요. 아, 지금 머리 짧아요. 지금 머리 짧습니다. 지금요, 차 안이에요.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한 몇 분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처음 해봐서 몇 분이 계신지 몰라요. 아, 6,600명? 6,600명 정도 보고 계신다고? 오, 아,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 거구나. 오, 좋네요. 6,000명, 6,600분 정도 계시는데, 6,600분, 정말 반갑습니다. 뉴페이스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페 분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갓데리 언니 방에 들어온 분들, 지금 서로서로 인사하세요. 서로서로 인사하시고,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같이 채팅창에서 만나서 친구 사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서로서로 인사하세요. 네. 네네. 오,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듭시다, 여러분. 예. 여자친구 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네, 굉장히 좋네요. 아, 여기 소개팅방은 아니고요. 그냥 웃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저희는 지금 이 한 채팅방에 갓데리 언니 서울 가는 길에 여러분들 같이 지금 한 채팅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면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아, 힙합 하다가 욕먹기 싫으니까 예. 괜히 욕먹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정환이 시험 잘 봤어요. 네. 아, 지금 서로서로 지금 나이 말씀하시고. 지인아 오디션 잘 봐. 아, 왜 갓데리 언니냐고요? 어, 제가 히트곡에 사랑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 넷상에서 갓데리 갓데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갓데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송은 6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6시 정각에 시작해서 영어 인사. 네. I love you guys. 여러분. 자, 여러분. 잠깐 팔 좀 쉬고 갈게요. 자, 매니저 찬스. 매니저 찬스. 좋아요. 네, 매니저 찬스 잠깐 쓰겠습니다. 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 잠시만요. 자, 팔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쏴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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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싸싸 아니 근데 팔이 구레가 나니까 엄청 좋아요. 오, 굉장히 좋습니다. 고민하다가 하 메시지 왔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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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놓치네. 어어어어어어 Everybody say 어어어어어어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 저 잠깐 춤 좀 출게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네 우뚝 서서 니 콧대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하하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전방 수류탄 아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 아 예 여러분 이제 다시 메인쇼 찬스가 끝나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왔어요. 좀 요렇게 또 있다가 지금 제가 이제 배터리가 32%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2%가 10%가 되면 방송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7300분의 시청 여러분들 핫뚜 핫뚜 좋습니다. 네. 네. 아니요, 눈썹 문신한 거 아니고요. 이거 그린 거예요. 그린 겁니다. 네. 아, 충전기 꺾고 해요? 근데 첫 방인데, 오, 이렇게, 그쵸?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거 첫 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온 건 뭐냐면 아 이거는 무조건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야겠구나. 핸드폰 이렇게 받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일단 제가 목요일 날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 팔이 안 떨어지게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잘하려면요 노래 잘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야 정말 연습하면 한 만큼 늘어요. 네. 어머! 대전 서원초등학교 5학년 6반 화이팅! 네. 형진이 너. 네. 일단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싶고, 최대한 좀 더 가깝게 모자는 왜 쓰고 있냐고요? 지금 모자를 벗으면 머리에 눌려가지고 홍순이가 돼가지고 제가 안 되거든요. 네. 저 예빈이 온양여고 3학년 8반 수능 대박. 지금 오디션 팁.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가수 배우 지망생분들 계신가요? 오디션 본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팁을 드릴게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자,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네,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아, 자,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
홍진영입니다. 아, 예. 뭐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 가수 오디션이면 어, 저 노래 조금 할 줄 알아요. 예. 지루해.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기소침하면 안 돼요. 예? 우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어 이거 방송 가능하나? 좀 약간 정신 나간 듯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정신줄을 놓으세요. 그렇죠. 오, 똘끼 방송 되나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 일단 그 친구는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면 모든 오디션 보는 친구들은 그냥 처음이니까 뭐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되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버려. 가수 오디션은 아니면 뭐지? 또 배우 오디션이면 어떤 영화냐에 따라서. 네, 정말 철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아, 복면가왕 했던 것처럼, 네네. 어, 저는 약간 질척됐지만, 어, 만약에 면접관이 조용하라고 하면은, 아, 제가 꼭 오디션 보러 와서 조용히 해야 됩니까? 아, 그럼 저 오디션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너 같은 오디션생은 처음이야. 자네 잠깐 일로 와보게. 네. 뭐, 그렇게 하면, 네. 뭐,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아니, 되게. 아, 오디션 볼 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는 회사는 사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사기예요, 사기. 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노력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돈을 주는 회사예요. 돈을 주면 좋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계약금은 많이 받지 말아라.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 네, 계약금은 많이 받지 말아라. 나중에 여러분은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돈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인이 계약할 때는 가장 적정선이 100만원에서 500선. 네. 그래야 나중에 돈 물어주기도 편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뭔지 아시죠? 네. 아, 자, 15만 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어우, 춤 갈게요. 자, 매니저 찬스. 자, 잠시만요, 여러분. 뒤에 불 켜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노래 검색 좀 하고요. 자.
아니면 두 대 맞아. 절대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 마요. 오빠니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얼굴 됐잖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눈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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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바라봐. 예! 기러기는 귀요미, 기러기는 귀요미. 한복이 나만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사복이 나만 귀요미, 옷덕이도 귀요미, 옷덕이도 나 귀요미.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15만 개 돌파해서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보시고 싶건 안 보고 싶으시던 간에 제가 아까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불 계속 켜주세요. 네. 네, 수능생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힘 내시고요. 지금 좀 더 잘 보이죠, 아까보다? 네네. 제 노래로 학예회를 하신다고요? 화이팅! 어떤 노래로 학예회를 하시나요? 배터리? 네네. 아, 저 커피.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경주에서 서울 가고 있어요. 서울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능 많은 분들 지금 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생 여러분들에서 제가 계속 방송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민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 못 왔어요. 반도 못 왔습니다. 반도 못 와서 네네. 지금 거의 2시간 정확하게 10분 뒤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1시간 정도 방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첫방이고 하니까 첫방을 스페셜하게 좀 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37분이기 때문에 47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37분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할 거고요. 가면서 춤추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제가 가기 전에 20만 찍으면 춤추고 여러분들이랑 빠이 하겠습니다. 네. 아, 내일이요. 내일 그냥 색깔만 발랐어요. 이렇게 첨벙첨벙으로. 많은 분들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시험 잘 보세요. 네, 지금 8,4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 포토타임 가질게요. 각도의 죽였어.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지금 행복하다. 저의 엔돌핀은 바로 더
하오, 하오, 니아오. 네. 네, 태국분, 사와디카. 예. 프랑스분, 아, 봉수. 있는 게 이 인사밖에 없다. 줄 수 있는 게 인사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말밖에 없다. 네, 구천분 반갑습니다. 네, 은선도 민영아 세려가. 네. 4살 아가들이 재롱대처럼 사랑의 와이파이 춤춘다고요? 아, 사실 사랑의 와이파이는 제가 활동을 했던 곡이 아닌데요. 그냥 이런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는 이제 내 거, 영원히 내 거야. 당신만이 내 사랑. 이런 거? 이런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원아 사랑해. 네. 자, 여러분. 제가 2분 남았는데 20만 하트를 못 찍고 가네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춤추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딱 20만 개 찍으면 정말 혼자 춤추면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네. 춤을 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메이저 찬스. 네. 자, 여러분. 이제 작별의 댄스예요. 작별의 댄스입니다.